2017년 삼성전자의 당기 순이익이 22조에서 44조로 무려 두 배가 큽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까지 모르지만 당기 순이익이 두 배가 뜨고 법인 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법인세가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죠. 몰랐다. 그건 거짓말입니다. 3% 경제 성장을 목표로 갖고 있는 나라에서 무려 1.4% 초과 세수를 통해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1.4%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시경제적 정책 실수를 한 겁니다. 최저임금 인상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초과 세수를 한 거고요.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보수 정부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. 뭐 보수 정부는 자금 정부 주장하는 거고 또 국가 채무를 빨리빨리 감고 재정관리에서 강화하고 하는 거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그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제도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? 문재인 정부 긴축 재정 할 의사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어요. 적극적 재정 정책하겠다. 확장 재정 정책하겠다. 집권하자마자 첫 번째 지시사항이 일자리 추경하라는 거였습니다.